그리고 미유 화장법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분사력 괜찮네요. 요게 아주 요물이래. 저녁 먹을 6시쯤에 얼굴 봤는데 건드릴 게 없어서 그냥 수정 화장을 안 했다고 하네. 어머, 진짜 이 4개 봄웜 틴트 그 자체다. 흰기 잘 받는 라이트 톤 분들은 지금 오늘 메이크업 완전 만족할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미유들, 제이미 폭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이미 포유류입니다. 죄송해요, 제이미 포유입니다. 미유들, 나 오늘 몇 개월 만에 구독자 손민수 메이크업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봄웜 구독자 추천템 받았잖아요. 봄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 나한테 제품 추천해준 우리 봄웜 구독자가 지금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야 말았어요. 자, 일단은 사주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인사. 죄송합니다. 정수리 비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컨텐츠를 한번 도전해보고 집중하느라 우리 미유들 추천템 메이크업을 잊고 살았어. 머리 박아야 돼.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야. 근데 무릎도 한번 꿇겠습니다. 처절하게 꿇어봅니다. 진짜 대신 우리 오늘 봄웜 구독자분 덕분에 예쁘고 화사해질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세요. 참고로 오늘 제품을 와다다다 추천해준 우리 주인공 미유는 오렌지 컬러가 안 받는 봄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쌍의 수부지. 안녕하세요. 역시 그 구독자, 그 유튜버입니다. 네, 저도 수부지죠. 그리고 역시나 호덕 미유라서 그런지 또 인스타가 아주 예쁘게 화장품들로 피드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호덕이 아닐 수가 없잖아. 미유 계정 이름으로 하자면 소플라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예쁜 미유가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DM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DM으로 그냥 아, 이거는 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손민수 그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1부터 10까지 다 우리 소플라 미유, 우리 봄웜 미유의 제품들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미유 화장법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수부지 미유의 인생 토너부터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르네셀 멀티펩타이드 토너예요. 아주 초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초면이세요. 우리 미유는 이걸로 세수하고 나와서 바로 뿌려준대. 후토로 아주 좋게 생겨 먹었어요. 이 분사력이 라마 침 마냥 얼굴 정 가운데에 탁 쏘는 그런 분사력만 아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분사력 괜찮네요. 우리 미유가 수부지다 보니 속당김은 있고 그렇다고 유분감 많은 거 쓰면 하루 그냥 마라탕 마냥 기존의 기름기가 둥둥둥 뜬대. 이건 내가 너무 공감하지. 그래서 나를 보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토너는 흡수도 빠르고 속건조를 잡아주는데 유분기 진짜 없어서 돌고 돌아 결국 이거 쓰고 있대. 순둥순둥한 제 최애 여름 토너 패드에다가 레이어링해서 써볼게요. 이 패드가 토너 같은 거 같이 올려서 쓰기 너무 좋거든요. 여기다 듬뿍 뿌려가지고 산뜻한 지형이구나. 여기는 토너 패드 채로 올리고 볼에 그냥 올려봐야겠어. 그냥 진짜 산뜻한 제형이네요. 산뜻한 제형.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 괜찮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딱 적당히 수분을 착 주고 빠지는 용도네요. 그리고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것도 추천해줬습니다. 요거는 데이미 언니 영상 보고 샀대. 오늘따라 커피 맛이 좋군. 진짜 제형이 깔끔하거든요. 뭔가 쫀쫀하거나 되직하거나 되게 라이트하지도 않고 무난무난 그 자체의 로션 제형이에요. 오랫동안 보습력이 유지가 되면서 속건조가 살짝 잡히면서 얼굴이 매끈매끈 수분 코팅이 돼요. 유분도 많이 안 올라오고 화장도 많이 안 무너진대. 그러니까 우리 미유 진짜 코덕이라서 이런 느낌을 제대로 아는 거구나. 꾸준히 쓰면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추천해줬거든요. 위트리의 어반 쉐이드 모이스처 리페어 선. 이게 촉촉하고 윤기 있게 피부 결 살려주는 선크림이긴 한데 성분이 진짜 순하고 발림성도 좋아서 우리 학생인 우리 미유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선크림이래. 근데 내가요 이거보다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이 생겼어. 우리 미유가 딱 좋아할 만하고 수부지가 난리 날 선크림이 하나 생겼어. 이거 토리든의 다이브인 선크림이에요. 이번에 신상 선크림이거든요.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샘플로 두 통을 받고 써봤던 선크림인데 그 두 통을 다 긁어서 썼잖아. 얘가 물막 선크림이에요. 별명이 보이지? 주이트리 거보다
솔직히 조금 더 제형이 좀 더 괜찮거든요? 수부지 건성 다 달래줄 파잘목 선크림인데 그거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 근데 아예 완전 민감성 친구들은 아까 듀이트리 거 추천을 할게요. 일단은 다크서클 가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데로 넘어가 볼 건데 우리 미유가 두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뉴클래스? 비글로우 뉴클래스였어? 나 이거 가져왔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쿠션 뉴클래스를 가져와 버렸네? 등신 아니? 대신 우리 미유가 이것도 추천해줬잖아요.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스킨 핏 틴티드 모이스처라인 4대 프리템이라고 얘기해줬거든요? 이거라도 써야지 어떡해. 섞어 쓰라인데. 아무튼 요 바닐라코의 요 제품도 추천해줬는데 요게 아주 요물이래. 당근 바따 피부톤 보정되고 색소 침착도 커버가 된대. 아무튼 사주의 마음으로 엄청 기깔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유는 코에 비글로우 뉴클래스랑 1대1로 섞는다 했잖아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비건을. 근데 저는 아무래도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를 가지고 왔으니까 커버력이 조금 더 높은 파운데이션을 2로 잡아서 2대1로 섞어줄게요. 스파츌라 대신 요거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기획전에서 새로 나온 스파츌라 브러쉬로 해줄게요. 물먹은 귀여운 스펀지로 두들기니까 와우 와우.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미유?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 해줘. 미안해. 여기 번떡번떡거리는 거랑 여기 한번 비교해봐요. 여기랑 여기 비교해봐. 미유들 한번 비교해봐요. 어디가 더 이뻐요? 훨씬 이쁘지? 당연하게 발랐는데. 이 더툴랩 스펀지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화장하다 코 간지러울 때 이렇게 긁어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물론 커버력은 저세상 가긴 했는데 바닐라코 저거랑 섞으니까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그 어딘가에 이쁜 피부가 연출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되실 점은 우리 미유가 추천했던 제품은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뉴클래스였다는 거. 자, 여기서 요런 피부 표현. 오, 너무 이뻐. 자, 우리 미유의 인생 파우더 모시겠습니다. 이거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파우더고요. 단종됐어. 나도 이거 다 써서 다시 사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쿠팡에서는 몇 개 팔더라고요. 쿠팡 최고야. 미유 의견은 이게 레전드 파우더래. 본인이 1시에 메이크업해서 저녁 먹을 6시쯤에 얼굴 봤는데 건드릴 게 없어서 그냥 수정화장을 안 했다고 하네. 물론 개인차가 있죠. T존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산유국 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코웃음을 치고 있을 거야. 어이없어. 수정화장을 한 번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파우더 좋아하는 이유는 솔직히 지속력은 다른 파우더들이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얘는 트러블 피부에 쓸 수 있는 파우더였어. 얘가 그 논코메도제닉이었거든요. 모공을 막지 않는 파우더라가지고 제가 한창 피부 안 좋았을 때 이 파우더를 엄청 썼는데 진짜 블러 처리를 예쁘게 해주고 모공을 진짜 깔끔하게 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공을 막지 않고 트러블 민감성 피부가 쓸 수 있는 파우더라 해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미유 말대로 지속력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입자가 진짜 진짜 좋아서 피부 표현이 완전 말끔하게 된단 말이야. 쉐이딩은 페리페라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그리고 데이지크 브이컷 블렌딩 쿨 블렌딩을 추천하는데 저는 헤이즐 그레이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은 리뉴얼돼서 나왔어. 근데 우리 집에 이 썩어빠진 예전 버전이 있어가지고 올테쿠나에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미유한테 제품 추천받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으나 이틀 만에 깨먹었어요. 가방 안에서 터져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걸 욕 한바가지 하면서 빨아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시는 페리페라 안 쳐다보려고 페리페라한테 화풀이 중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옛날 거 가져온 거 이해해주세요. 진짜 코어 쉐딩 할 때 그림자 같이 연출돼서 좋대. 데이지크랑 이 페리페라 둘 다 좀 자연스럽게 진해지지 않고 예쁘게 조각이 된다고 추천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페라보다는 데이지크 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히 페리페라 한번 써보고 싶었지. 예쁘게 조각을 하고 바로 아이메이크업 넘어가보자. 저 그리고 블라우스 바뀌었죠, 여러분? 알구나 알구나. 눈치가 빨라. 제가 원래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키가저 씨한테 방금 받았어요. 대한항공 느낌 나지 않아요? 알지 알지. 대한항공 근데 유니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대한항공 유니폼이 너무 이쁘단 말이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니폼 요 느낌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건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때 승무원 이미지가 저희 때는 완전 로망이었거든요. 막 해외에서 화장품도 막 좋은 거 사오고 막 이랬으니까. 제가 승무원이 장래희망이었을 시절에 조금 통통했어요. 살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근데 제 장래희망이 승무원이라고 막 친구들한테 나 승무원 할 거라고 기내식 기깔나게 맛있게 해줄게 야 내 비행기 타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좀 통통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뚱뚱한데 어떻게 승무원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였나봐. 근데 상처가 좀 도끼로 변해가지고 제가 살을 쫙 뺐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허리 한 33 입었던 제가 허리 26으로 줄을 만큼 살을 쫙 뺀 거예요. 167에 52kg인가 53kg까지 뺐어요. 천천히 건강하게 빼서 1년 동안 그렇게 뺐는데 막상 빼고 나니까 장래희망이 제대로 바뀌어버려가지고 360도 바뀌어버려서 제 승무원에 대한 로망이 하늘나라로 가고 제 꿈도 하늘나라로 갔죠. 이제 아이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아이메이크업은 우리 미유가 팔레트를 4가지나 추천해줬어요. 근데 이거 적절히 다 섞어 써볼게요. 먼저 홀리카 섀도우는 2개 정도 추천을 받았는데 베베랑 스트로베리 크림이에요. 이걸 엄청 자주 쓰나봐. 그리고 포렌코즈 거 부케라는 이름을 가진 완전 봄웜 팔레트인데 그리고 다른 팔레트는 너무 유명한 데이지크의 피치 스퀴즈예요. 이거는 남들이 다 추천할까봐 자기는 패스하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도 너무 이뻐서 일단 먼저 이 두 개의 팔레트 사용을 할 건데요. 홀리카홀리카 스트로베리 크림이랑 그리고 포렌코즈 부케 사용을 할 건데 우리 미유 말로는 이 스트로베리 크림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면 아주 화사화사해진대 메이크업이. 무슨 메이크업이든 뽀용뽀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미유는 나를 뽀용뽀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 사실 이런 컬러 눈에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섀도우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청소년들은 없는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눈에 칙칙한 그 세월의 흔적 있죠. 세월과 술과 담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의 세계. 아무튼 눈 칙칙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하면 다 모든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 우리 미유가 오렌지가 진짜 안 받는 봄웜인데 아이섀도우 컬러가 올렸는데 너무 오렌지 코랄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스트로베리 크림을 마지막에 쓱 발라주거나 팔레트 쓰기 전에 이 컬러 발라주면 이 아이섀도우의 핑크빛이 중화시켜줘서 더 잘 받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나봐요. 우리 미유의 인생 팔레트 포렌코즈 부케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매트 섀도우인데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우리 미유는 요 첫 번째 존예탱 핑크 코랄빛 컬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도 손민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금펄이 이뻐. 이 섀도우는요 펄이 같이 깔리거든요. 진짜 자글자글해서 잘 안 보이겠다. 이 팔레트가 실제로 보면 진짜로 우리 미유 말대로 좀 탁해 보여요. 근데 눈에 올리니까 탁하지 않고 되게 맑은 컬러로 올라오긴 해요. 생긴 거보다는. 나 지금 맹숭맹숭 제임인데 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미유? 우리 미유 아? 요가 추천해줬지? 봄웜 대표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피치 스퀴즈. 지금 맹숭맹숭을 배로 조금 달래보도록 할게. 눈에 쌍꺼풀 라인부터 눈 뒤쪽에 좀 이렇게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이제 요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조금 더 정교한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 대신 우리 미유도 어두운 톤이 들어가면 확 얼굴이 죽는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뽀용뽀용 왔싸왔싸한 섀도우를 추천해준 것 같은데 저도 미유 따라서 음영을 막 진하게 넣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 섀도우 바른 총평은요. 피부톤이 23호 이상의 톤들은 약간 어? 이 메이크업 뭐야 나 지금 메이크업 한 거 맞아? 맞냐고 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뽀얗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흰기 잘 받는 라이트 톤 분들은 지금 오늘 메이크업 완전 만족할 것 같은 느낌? 오늘 제 눈두덩이의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이 메이크업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일단 눈 자체가 화사해 보이잖아요. 우리 미유는 완전 봄웜 라이트인가 봐. 한 번 더 이 섀도우의 제일 진한 컬러로 블렌딩 해줍니다. 홀리카홀리카의 베베 컬러 사용을 해볼 건데 요거는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을 만큼 곱디 고운 펄이래. 애교살에 해주고 있대요. 우리 미유는 애교살 컨실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애교살 컨실러 필수 제이미는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자연스럽고 청순하게 뽀용해진 거 보이시나요? 진짜 애교살 컨실러 올리고 뭔가 쉬머펄 올려준 것 마냥 애교살이 팍 돋긴 한다. 근데 되게 청순하게. 그게 중요한 거 알죠? 여리여리하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뷰러를 좀 하고 이제 마스카라 해볼게요. 코링코의 W 속눈썹이랑 코링코 브라운 속눈썹 섞어서 붙여줄게요. 먼저 W형 속눈썹을 가운데다 뿅 붙이고 브라운 속눈썹을 브라운 하게 브라운 하면서
옆에다가 뽕 붙여주세요. 번갈아서 붙여오도록 할게요. 안녕. 이 속눈썹 다 붙이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맹숭맹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언더에다가 이 딘토의 아이펜슬 아이라이너 러브 색깔 요런 컬러거든요. 뿔그리 쭉쭉 열혈이 물먹 색상 요런 컬러로 속눈썹 라인 한 번만 쫙 터치할게요. 이런 컬러는 진한 컬러 안 받는 분들도 밑트임 해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섀도우로 살짝 블렌딩만 해줄게요. 선이 딱 그어진 느낌을 없애주는 거서. 자, 그리고 우리 미우의 글리터 써볼게요. 언더랑 눈두덩이에. 컬러그램 밀크 영롱 섀도우 천상 요정인데 이거 저도 진짜 진짜 좋아하는 글리터거든요. 나도 이거 추천하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은 입자가 작은 모래알 같은 글리터래요. 우리 미우 표현으로. 어우 너무 귀여워. 시 좀 썼구나. 우리 미우는 이 글리터를 딱 정면을 보았을 때 눈 밑에 애교살에 이렇게 톡톡 찍어준대. 이렇게 눈 밑에 깔아줍니다. 눈 떴을 때 눈두덩이에 티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펄이 잘 보인단 말이죠. 이런 부분만 콕콕 찍어주는. 이거 절대 내장 팁으로 바르면 안 된대요. 우리 미우는 무조건 브러쉬로 라고 외쳐줬어요. 우리 미우가 추천해준 블러셔 시간입니다. 바로 단델리온이에요. 봄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블러셔가 바로 이 단델리온인데 봄웜 추천했던 모든 미우들이 다 단델리온 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는 우리 미우들 역시 사람은 계속 있게 살아야 돼요. 나 근데 꿀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델리온에 같이 쓰면 진짜 예쁠 블러셔 쓸 거거든요. 이게 피 블러셔인데 허쉬 큐피드라는 컬러예요. 요 컬러를 먼저 살짝 좁은 영역에 어머 너무 발랐다 어떡해. 얼굴 안쪽에 슥슥슥슥 옆쿨에서 봄웜들이 쓰면 예쁠 그런 뉴트럴한 핑크 컬러거든요. 피 블러셔를 올려준 다음에 단델리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레이어링하면서 올려주세요. 슥슥슥 올려주면 색감 진짜 약간 소녀소녀해지거든요. 하이라이터는 우리 미유가 추천해줬던 이 베베 아이섀도우 요게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하면 너무 예쁜 섀도우라 했으니까 제가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볼게요. 어머! 뭐야? 화려한 조명 마냥 내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감싸버리는데 너무 이쁘다. 우리 미유의 인생 립 네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쓰라고 추천했는데 먼저 립 펜슬은 우리 미우가 요거 쓴대요. 요거는 하트 퍼센트의 애프리콧 코랄 컬러의 립 펜슬이에요. 우리 미우는 1호 쓰는 분들은 많이 봐도 요 5호 쓰는 분들은 많이 못 봤대. 이거 약간 봄웜 레어템인가 보죠? 제가 일단 발라볼게요. 저도 사실 애프리콧 코랄 컬러는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이게 오렌지빛이 돌아서 와 나 오렌지 안 봤는데 큰일 났어 미우 이러고 어떡해 새침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괜찮아. 우리 미우가 인생 틴트를 추천해줬어요. 봄웜에 인생 틴트 나갑니다. 오렌지 안 받는 봄웜에 인생 틴트는 무엇일까요? 나와주세요. 베네피트의 플레이 틴트야. 100년 만에 우리 미우 덕분에 베네피트 쓴다. 최근에 선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베네피트. 아무튼 정말 미우 덕분에 오랜만에 써보는데요. 우리 미우 말로는 제주도 갈 때 인생 첫 비행기 경험하면서 면세점에서 요 틴트를 샀는데 아 쓰자마자 그냥 내 인생 틴트라는 걸 느꼈다. 내 운명 소울메이트라는 걸 느꼈나 봐. 얘를 베이스로 쓰고 베네피트의 플로라 틴트 이거 플로라 틴트거든요. 요 컬러를 포인트로 쓰면 진짜 이쁘대. 이거는 잔말 말고 구매 질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줬어요. 우리 미우가 포렌코즈의 멜로우 무드 컬러고요. 글로시한 제형의 립 틴트입니다. 컬러 너무 이쁘다. 어떡해. 오늘 제가 사용한 그 부케 팔레트랑 꼭 같이 구매하라고 미우가 추천해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클리오의 투월 진화 핑크 요 컬러를 같이 바르면 진짜 이쁘대. 어머 진짜 이 4개 봄웜 틴트 그 자체다. 베네피트 오랜만에 써보자. 진짜 베네피트 오랜만이에요. 베네피트는 입술에 이렇게 뭔가 착 막을 씌워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수분 앰플 마냥 입술 사이에 사삭사삭 스며들면서 꽃물 물들듯이 이렇게 발리는 틴트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이쁘니까 예전부터 이름 한끗발을 날렸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 이쁘다. 이게 지금 그 하트퍼센트 립 펜슬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미우. 그리고 플로라 틴트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나 청량해졌어. 눈썹은 우리 미우가 추천을 안 해줘서 제가 후딱 그러면 그리고 오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썹 그리고 올게요.
자, 요렇게 해서 눈썹이랑 머리까지 하고 왔고요.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우 덕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청량해진 것 같네요. 너무 기뻐. 나 이러고 라방 가야겠다. 저 이번에 토리든 라이브 방송 왔는데 일부러 토리든 그 브랜드에 맞춰서 하늘 색깔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메이크업 하고 가야겠어. 아무튼 봄원 미유템 어떠셨나요? 우리 미유템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 열심히 제품 추천해준 미유한테 다른 미유들도 응원의 댓글 한마디라도 남겨주세요. 우리 미유 너무 정성 장난 아니었잖아. 아무튼 우리 미유는 영상 다 시청한 후에 저한테 바로 DM 날려주세요. 제가 미유한테도 선물을 왕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여쿨템 받아볼까요? 여쿨 미유 모집합니다. 이제 초여름이니까 여름 라이트톤 제품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여름 라이트톤 미유들 찾습니다. 제품 5개 이상 추천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우리 봄원 미유, 갈미유 사이 미유도 둘 다 되게 제품을 왕창 추천해주다 보니까 미유들한테 억지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써야지만 내가 MVP로 선정해줄 거야, 이렇게 억지로 룰을 정하는 느낌이 될까봐 단독 미유템은 이번 메이크업으로 마무리합시다. 다음에 또 제대로 손민수하고 싶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름 미유템은 제품 5개 이상 추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진짜 찐 인생템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기깔나게 하고 MVP템 선정을 해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오늘 봄원 메이크업, 봄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좀 초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청량한 봄원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